수소파를 만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마시면 하늘로 붕 뜨는 신선주에다 먹으면 속삭이는 연애주에다 가지각색 거루거루 있는데 아버지 어떤 술을 좋아하세요? 나는 이술저술 다 시어고 그중에서 외상술을 제일 좋아한다. 네, 오늘 그 뜻을 이어가고 있는 장광철 선생님과 만담과 독보람 씨의 무대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옆집 사는 한국녀예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무라카와 쓰지마 입문이다. 조남이 무라카와 쓰지마? 무라카와. 아유, 이름부터 인색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도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데 결코 과거에 잘못이 있더라도 배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웃 간에 잘못이 있으면 진정 사죄를 하고 문화로 소통을 해야지요. 소통이라뇨? 소통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운수대통해서 요절복통을 하게 되면 복통을 이렇게 폐가 살살 아프게 되는 겁니다. 사리에 맞는 말씀 좀 하세요. 사리에는 하루살이, 처가살이, 모슴살이, 기생살이, 태양살이, 인생살이가 있는데 이 사리, 저 사리 해야 냉면살이만 못하기 때문에 저는 사리에 맞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이웃 간에 툭 하면 심술 좀 부리지 마세요. 심술이라뇨? 우리는 계산이 빨라 산술도 잘하고 바꿔치기 요술 마술도 잘하고 또 이웃 간의 공술도 잘하다 먹고 또 입술도 내 입술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뭐가 심술인 뭡니까? 이런 걸 횡설수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를 좀 지키세요. 도리? 우리는 도리를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합리적인 제의를 해도 도리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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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보세요. 그런 도리가 아니라 도를 지키시라는 말씀이에요. 도요? 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경지의 도는 냅두니까 냅두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일본은 모든 문자를 구워 삶아 왜 자기네 거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 그거는 쓰시마선 고구마를 구워 삶아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 이것 보세요. 어떻게 내 편을 만드냐고 문데 왜 생뚱맞게 대마도산 고구마 이야기는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고구마처럼 구워 삶아야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장광파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걸 깨닫게 하는 만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 꽉 물어. 아유, 선친 장소팔 선생님을 닮아서 키도 자그마한 양반이 어쩜 이렇게 세상 풍자를 재밌게 잘하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나보고 키가 자그마다니. 그런 인간들이 키를 질 때 툭 하면 땅에서부터 재니까 내가 작아보는 것이지. 하늘에서부터 좀 내가 재니까. 장광파 씨는 원래 그렇게 유머가 많으셨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유머가 키워져서 유머가 좀 있다. 네, 민감한 문제일수록 툭 하면 사생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로 소통을 이뤄야지요. 그렇습니다. 문화로 소통을 이룬다. 이거야말로 양수겸장의 꽃놀이 펴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자 잡고 장롱 치고 동전 주고 꽝 먹고 알 먹고 털 팔아먹고 스키 팔아먹고 눈도 타서 눈물 타고 눈도 보고 뻥도 탄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만담 같은 만담을 전해드린 독고랑 장광팔이 만담으로 본 세상만사.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이웃끼리 소통하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장광팔 독고랑 씨의 만담.